임대주택법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가시면, 자, 이제, 어디, 조건이죠? 임대조건. 105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의 조건, 임차인 선정부터 나옵니다. 자, 이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임차인 선정과 임대보증금 결정, 이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건 또 여기죠. 자, 우리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이제 선정합니다. 임차인의 선정 마음대로 안 되겠죠? 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선정.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보십니다. 아, 보시면은요. 자, 공공건설 임대, 공공건설 임대, 공공건설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 이것이 일단 단지급으로 사업계획 승인, 단지급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라 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의 선정은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택공급규칙, 주택법에 있는 바로 주택공급규칙, 이 말은요 주택법에 있는 순위입니다. 주택공급규칙이란 법령에 따라서 선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 순위에 맞춰서 선정을 합니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인데 건축여가 받았다. 30호 이상, 30호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는요, 해당 임대 사업자가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단지급이 아니고, 한 뭐 10호, 뭐 20호 정도의 규모 작은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가 선정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단지급, 사업계획 승인 뭔지 아시죠? 사업계획 승인. 30호 이상인데, 단지 정도의 공공건설은 법에 따라서 선정한다. 그런데 단지가 아니고 규모 작으면 그냥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네? 주택 공급 규칙이란 저게 뭡니까? 바로 시행 규칙. 법입니다. 법에 있습니다. 이 안 배우는데 법에 있습니다. 뭐 1순위, 2순위, 3순위. 그거 나와 있죠. 그래서 정한다. 예. 규칙에 따라서 뽑는다 얘기죠. 예? 법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민간건설, 민간건설은요 임대주택은 뭐 사업계획 승인 받든 안 받든 단지급 이런 묻지 않고 전부 다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매입임대. 자, 매입카운트 카드에서 공공매입, 공공 우리 국지토지가 매입한 임대주택은요 바로 이것은 이제 우리 임대주택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순위 보면 우리 차상위계층부터 해서 한부모가정 등이 1순위다. 이런 게 법령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요.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뽑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발음이 되어 있죠.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 1대는요. 주택공급규칙. 그 외 건설 임대는 바로 해당 임대 사업자가 정한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장은 살짝 넘어가 먼저 보시면 매입 임대 주택일 때 2번 보이죠? 다음 페이지 왼편에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은 1순위 2순위 개입 우리 법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 외 민간 매입은 해당 임대 사업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다시 앞으로 봐요. 앞으로 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신다라면 한 장 뒤편에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한 장 뒤편에 5번 보이죠? 제일 위에 106페이지 전략 4번 밑에 5번 보이시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선정을 하지만 조건이 있다랍니다. 조건이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요 민간 건설 임대는 임대사업자 지가 알아서 뽑지만 이제 조건이 뭐냐 하니까 임대사업자가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100% 다 확보하고 또 이 대지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잡등기 전부 다 말소해서 임차인 지위를 1순위로 만들고 난 다음에 모집해라는 조건은 붙습니다. 붙죠? 여기 아까 한번 보시면 나와 있었죠? 그 뒤편 보시면 바로 5번에 있는 사항이 바로 겁니다. 건설 임대 주택인데, 근데 민간 건설 임대 1대 임차인 선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하지만 토지 소유권 다 확보하고 붙어있는 각종 권리 다 말소한 다음에 모집해라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1번입니다. 1번 2번 공공건설 임대주택 1대는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주택
규칙에 따른다. 그런데 그 아니면 건축해 받는다 하면서 다시 앞장 넘어오시면, 앞장입니다. 앞장 넘어오시면 2번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건설 임대주택일 때 보시면 단지급은 법칙에 의해서 아니면 사업자가 뽑지만, 하지만 뭐냐, 무주택 임차인,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뽑아라. 무주택자를 뽑아라. 라는 어떤 제안은 없습니다. 이쪽에 민간건설과 매입임대, 공공은 이미 제한 받고 있지만 민간매입과 민간건설은 집이 있는 사람도 임차인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공공건설 임대는 집이 없는 사람만 된다 해서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 라고 합니다. 해요. 확인합니다. 해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최초에도 확인을 한다. 또 주변에 중간에도 확인한다. 세 번째 끝에도 확인합니다. 해요. 또 1년마다 계속 확인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했어요. 확인한다. 최초는요. 주택 뭡니까?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임차인 집이 없어야 됩니다. 또 중간에, 이건요, 중간에 보시면요, 중간에 부양이나 분양 전환할 때도 집이 없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중간에 시간 다 안 채우고, 아까 배웠습니다. 5년짜리와 10년짜리 2분의 1 지나면 전환해줄 때 집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또 끝에 됩니다. 끝에. 마지막에. 시간 다 채우고 마지막에 분양 전환할 때도 집이 없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매년 한 번씩 확인해서 집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집이 있으면 임차인지 계약 해지하고 내보낸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있죠? 보세요. 어쩌면 02번에 다음의 경우에 첫 번째 기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다. 또 니연에 가시면 부도 나서 중간 분양 전환할 때 그렇다. 또 디귿에 임대 어머니간 내에 양도 양수할 때 양수인도 집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얼에 마지막에 기간 다 채우고 분양 전환할 때도 그렇다. 또 3번에 매년 한 번씩 확인한다. 딱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외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또 나옵니다. 자, 최초 계약 체결할 때 집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불러 모을 때는 집이 있어도 된다랍니다. 선착순 모집을 때는요, 집이 있음을 묻지 않는다. 그게 나와 있죠? 보시면, 관료 안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확인한다. 근데 미분양 선착순 입주일 때는 제외한다 되어 있죠? 선착순은요, 집이 있어도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요, 자, 요겁니다. 보세요. 재난인데, 보시면, 보세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부도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전환할 때는 집이 있어도 된다. 입니다. 거주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어딥니까? 여기 하나 빠졌지만, 중간에 양도나 전대할 때도 집이 없어야 된다가 나옵니다. 자, 근데 부도 나서 중간 전환하면 집이 있어도 된다. 얘가 나옵니다. 나요. 그 다음에 1년마다 확인합니다. 집을 소유하면 바로 이 사람 계약해지입니다. 계약해지하고 퇴거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요 소유사항이 뭐냐? 부득이한, 상속판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6개월간은 하다 6개월 안에 처분한다라면 계속 집이 어느 정도 인증됩니다. 그 다음 장 보면 나올게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딱 넘어가 보시면 4번이죠. 자, 그 다음 장 위에 따라서 주택을 매년 소유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집이 있다. 그러면 임대해서는 안 된다. 되겠습니다. 다만 임차인 상속 판결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집을 소유한 경우는 그 6개월간은 된다. 6개월 내에 팔면 된다. 그렇죠? 부득이하게 집 생겼다 할 때는요. 6개월 내에 처분한다면 집이 계속 없는 경우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을 선정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에 관로 2번이죠. 그 박스 밑에 2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을 선정했으면 임차인한테 당연히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맞아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이것을 받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보시면 첫 9번은 딱 해놓고 볼게요. 다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첫 번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단지급 임차인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는 임대
보도입니다. 최초로 받는 임대 보장금과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최초일들은요, 역시 이 경우도 보시면 바로 이 최초로 받는 보장과 임대료 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하는 바로 표준 임대 보장과 임대료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일 때.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다시 또 나와요.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 역시 건축에 허가 받은 경우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이 건축에 허가를 받은 이 경우는 해당 임대 사업자가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세 번째 보시면 매입 임대 주택일 때 보시면 다시 이것이 공공 매입 임대 주택과 민간 매입을 나눕니다. 민간 매입은 임대 사업자 같이 마음대로 받는다. 근데 공공 매입은요 이것도 보시면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 곧 설명하겠습니다. 법 적용하고 있다 합니다. 법에서 정한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것은요 공공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급 임대에서 받는 최초 일대 법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공공매입 임대주택일 때도 다 법에서 금액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공공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여기에도 이때도 보시면 예외가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보시면 첫 번째 장기 전세 임대주택 일 때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보시면 두 번째 분납 임대에서의 임대료 그러하지 아니하다. 딱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85 초과죠. 어떤 경우도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일대의 임대료 그러하지 아니하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은요 임대보증금이 전세금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국토장관이 발표하는 표준금이 아닙니다. 아니야. 전세금은 그 임대주택이 있는 그 주변 두세 개 단지 두에서 세 개 단지 요 세 개 단지에 평균한 금액의 80% 넘지 못한다라고 따로 법에서 정합니다. 장기 전세에서의 전세금은 주변 두세 개 단지 평균 전세 보증금의 80% 넘을 수 없다라고 정해 놓고 있지만 표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분납 임대일 때에 받는 임대 보증금은 아예 없죠. 없습니다. 받는 임대료하고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표준금이 아닙니다. 80을 초과하면 임대료는 따로 알아서 정할 수 있다. 또 분납 임대에서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표준금을 정해준다. 이렇게 딱 되지만 원래 있는 표준금액은 아닙니다. 보세요. 보시면 이번에 조갈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의 최초의 임대 보증금 임대료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표준 임대의 보증금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를 할 때도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에서의 임대료와 장기 전세에서의 전세금은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시면 분납 임대에서의 임대료는 분양 재량금을 고려하여서 국장이 따로 정해서 발표해준다. 그럼 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음에 3번에 장기 전세는요 주변의 두세 개 단지에 전세 계약금의 평균금액 80% 초과할 수 없다. 따로 정해준다. 다음에 4번 가시면 나옵니다.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일 때의 요 법정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건요 주변 요쪽은 주변 전세 금액의 평균 금액 80%. 이지만 요건요 주변에서 받는 바로 임대료나 임대 보증금의 감정 평가액의 50%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들은 지가로 정할 수 있다. 밑에 나와 있는 4번에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또 5번 사항입니다. 5번 사항은요, 아까 제가 준공공 뭡니까? 준공공은요, 민간 건설과 민간 매입 가운데에서 10년 이상 임대한다, 라면서 85 이하일 때 혜택을 준다. 준공공은요, 옛날 낡은 집을 입대로 딱 내어놓으면 계량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예쁘게 딱 바꾸었죠. 그런 금액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준공공은 원래 받듯이 받아라. 이건요, 주변에 받는 시세,
시세요 범위 내에서 정해라. 그래서 준공공임대하겠다라고 옛날 집을 헌 집을 새 집으로 싹 바꾸었다 하셔도 임대보증 올리지 마라. 여기입니다. 보세요. 보시면 5번에 있죠.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주변 지역 주택에 받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고려해서 주변 평균적인 실제 거래가격 초과할 수 없다. 준공공 혜택을 줘서 싹 바꾸어도 그러면 띄우지 말아야겠죠. 알겠습니까? 주변에 받는 실거래 받는 실제 받는 임대 보증금 임대료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이게죠? 10년 이상 하겠다 했을 때 당신들 집을 싹 이쁘게 개량할 때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대신 임대가 잘 되겠죠. 그러면 띄우지 마라. 여기입니다. 5번에 있습니다. 보세요. 다음에 6번에 6번 잘 봅니다. 국지토지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 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됐죠. 이건요 공공이 아닙니다. 국지토지가 임대할 때는 조건을 따로 타등을 두어서 더 낮추고 올리고 할 수 있다 그죠. 국지토지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일대 한해서 임차인 수준을 봐서 더 낮출 수도 있다. 차등을 두어서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공 나면 안 돼요. 또 7번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청약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라. 되겠죠? 2년마다 20분의 1 내에서 정해라. 0.5% 범위 내에서 이게 정의시킬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잘 보세요. 국지토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증액 되었을 때 한해서 분할 나빠주세요. 공공건설 임대 아닙니다. 국지토지가 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었을 때 한해서 3회를 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공공임대사업자 6번과 7번에 공공임대주택 하면 안 됩니다. 국지토지가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 1단에서 임차인 수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고 또 국지토지가 한 임대주택 1단에서 청약되는 부분 분할 청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문장이 그냥 공공건설 임대주택일 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등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일대 한해서 차등을 두어서 임차인 수준을 정할 수 있고 또 7번 보시면 국지토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일대 한해서 증액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살짝 지문 바꿉니다. 다음 8번 보세요. 8번 다시 공공건설 전체 임대주택에 최초로 받는 임대보증과 임대료는 임차인들이 동의한다면 상호전환할 수 있다. 임대 보증금 올리고 임대료 낮추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겠죠. 이때는 모든 공공건설 임대일 때 받는 그 임대 보증 임대료를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임대료 낮추고 임대 보증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럴 때 임대 보증금을 더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월세를 낮추고 보증 올린다 할지라도 건설 원가에서 기금 필요한 금액을 뺀 금액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체 건설 단지 건설 원가가 1,000억이 투입이 딱 되었는데 기금 빌려온 것이 400억 빌려왔다. 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임대보증금도 빚일 때 이것을 올립니다. 이것을 금액을 띄울 때 이 차액분이 바로 600억인데 다 합한 것이 600억 넘어가서는 안 된다. 빚이 채무 빚이 이때부터는 빚인데 이 빚이 건설 원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금 빌려온 요 금액에다가 그 전체 건설 원가에다가 기금 빌려온 요 융자금 금액을 뺀 금액 그 차익분을 임대 보증금을 청약시키지는 안 된다. 그 범위 내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얘기 되겠습니다. 아직 8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가시면 이제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이죠. 아까 남의 토지를 빌려서 집을 지어서 임대한다. 이 얘기인데 자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일 때 조건입니다. 일단은 계약관계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입니다. 토지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임대차 계약,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그 해당 토지 위에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즉 지상권이 설정된다. 이 문장 다 보세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임대사업자와 땅 주인 간에 체결하면 바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또 이때 2년입니다. 땅 주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안에 토지 임대로 정해 청구할 수 없다. 딱 되어 있죠. 할 때도 2년 이후에 할 때도 보시면 바로 주인법에 있는 그 범위 상황을 초과할 수 없다.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티겟 보세요. 티겟.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내는 그 임대료죠. 이때 토지 소유자 임대사업자 합의가 되어지면 임대료를 보증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다 일체로 만든 다음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이제 보증금 형태로 전환해서 납부, 분할 납부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다 받는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죠. 이럴 때 해당 보증금 산정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되게 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주 어려운 사항이 지금 나왔습니다. 조건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아주 어려운 사항이 나왔습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포기하시면 안 보셨다고 포기 안 하실 것 같으면 계속 읽어보십시오. 금방 보신 그 틀 가운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나있죠. 영구임대주택 등에 입주하는 분들은요, 아주 소득이 낮은 분들이 입주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음을 증명해야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 보니까요, 임대 업무 기간이 50년짜리, 또요 30년짜리, 또요 20년짜리입니다. 20년짜리 바로 뭐죠? 장기전세입니다. 장기전세 임대주택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전세 후 임대주택 일단은요 소득 수준이 낮아야 입주합니다. 그래서 전세 후 임대주택 여기는 소득이 낮은 분이 입주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요런 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들과 그들 각종 어떤 식구들 가족들 각종 어떤 그들 세대원들은요 소득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들에 대해서는요 각종 어떤 금융 정보와 신용 정보와 그다음에 보험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동의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된다.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단지입니다. 단지들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장기전세, 그다음에 전세와 임대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소득 수준을 증빙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볼 수 보게끔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동의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죠? 딱 봐서 당신이 연소득이 여기 조건 이상이면 계약을 안 하겠죠. 본인 낮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주택이 되게 딱 나오죠. 되게니까 간단하니까 반기를 꼭 하세요. 자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임대보증금의 보증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임대보증금이 상당히 임차인한테 중요한 어떤 자금인데 이것을 날려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한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한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게 하는데 모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들만이 보증에 가입해야 될 가입의 업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간건설 임대사업자 또요 각종 어떤 매입 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 업무가 없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전부 다 보증에 가입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가입 업무가 면제받는 건설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첫 번째 보니까 국지토지 공공임대사업자는 가입을 안 해도 된다가 첫 번째 딱 나옵니다. 공공임대사업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신설되었는데요. 저기 이런 있죠. 요들이 출자 50% 초과해서 출자를 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임대할 때도 보증에 가입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들이 자본금 50% 이상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하는 임대 사업장일 때도 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신설되는. 그래서 이연이 우리 그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에 신설되듯이 요것도 신설이 딱 되었습니다. 국지 토지가 50%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건설하는 임대사업장도 보증 가입은 없다. 신설되었습니다. 니언이에. 다음에 티겟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임대사업만을 위해서 특수목적법, 임대주택만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특수목적법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우리 특수목적법인일 때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제 무슨 기술자 인력과 그 다음에 사무실 요건을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바로 그 임대사업자가 지금 나옵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특수목적법입니다. 이것이 여러 군데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있어도 전부 다 이쪽 채무가 넘어오지 않게 독립적으로 별개 어떤 뭡니까? 회계로 준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개 어떤 회계가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독립적인 특수목적 법인인데 요 법인들의 부채 비율이 80% 이하인 임대 사업자라고 합니다. 예. 요건 얘기입니다. 보시면 자, 건설 원가, 단지 건설 원가입니다. 단지 건설 원가에 비해서 어딥니까? 저기
비채무로 볼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임대 보증금도 채무입니다. 채무. 이것도 채무인데,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 빌려온 금액, 요거 중에 합쳤을 때, 요 비교를 딱 했을 때, 건설 원가의 80% 이하이다. 부채비율이 80% 이하가 된다. 할 때 아주 안전한 그런 사업자이죠. 현대 건설이 부채비율 1200%입니다. 80%다. 아주 안전빵 사업이니까. 이 사람이 망해도, 망해도 여기 임대 보증금은 남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보증 가입금과 면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두 번째 있습니다. 티가 됐죠. 그 다음에 이분 가시면 임대 보증금에 가입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사본도 내어준다. 이번에 했습니다. 자, 또 이번입니다. 가입할 때 가입 규모입니다. 가입 규모는요, 보증금 가입할 때는 전액 으로 보증에 가입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전액 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정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가입기한 나이점. 자, 보증 가입할 때 보증에 가입하는 기간, 이것은요 임대 업무 기간 같다. 임대 업무 기간과 같아야 된다. 다음에 X입니다. X. 이러면 X예요. 이렇게 하면 X고, 임대 업무 기간 보시면 무슨 50년, 뭐 30년, 20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요, 한번 계약을 체결해도, 요 10년이다. 10년 같으면 10년 동안 한번 계약하고 끝이 아니고, 최소 2년마다 재계약 갱신을 계속합니다. 바로 계약 갱신 기간이 바로 임대차 계약입니다. 요건 임대 업무 기간. 계속 갱신 기간이 바로 이것이 뭐냐? 갱신 기간이 바로 뭐냐?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한 기간. 이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증 기간 맞춰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임대 보증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맞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 업무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과 맞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과 맞춘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2번입니다. 보증 가입할 때 보증 가입수료. 임대사업자가 75%입니다. 이 가입수료가 좀, 그 금액이 좀 큰데, 요 가입금, 가입수료는요, 보증 가입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내고요, 임차인이 25%를 나누어서 냅니다. 그거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이제 이 가입수료 낼 때 보시면 임차인한테 임대를 받을 때 포함시켜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3번, 가입 1년을 넘어서 임대사업자가 보증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차인이 납부했을 때는 해제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번 잘 보세요. 4번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에 가입 업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요, 보증 가입수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금 융자금을 1% 먼저 가산금리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가산금리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되어도 보증 가입을 하지 않고, 또는요, 보증 가입수로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요, 시군구청장이 당신들 모여 해가지고요, 이 보증 가입수로 50% 금액의 상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이건 저기 가시면 또 한번 나오는데요. 자,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 보시면 보증 가입을 해야 될 업무가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입할 때가 딱 되었는데, 보시면 보증 가입을 하고 나서 보증 가입을 하지 않고 있거나, 가입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요, 보증 가입 수료 이것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고 있으면요, 일단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금의 융자금이 아니고 기금의 융자금의 이자입니다. 기금 이자, 요 이자 1%의 가산금리를 먼저 부과를 딱 합니다. 하고도 파면 불구하고도 또 6개월 초과되도록 계속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인이 딱 되어지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보시면 가입수수료 금액입니다. 수료. 요 금액에 이제 뭡니까? 50%. 요 금액에 바로 과징금을 징수를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어디 가시면요, 특별수선충당금 납부 업무가 임대사업자한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정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먼저 국장이 먼저 나서죠. 그 다음에 시군구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시군구청장이, 먼저, 나 정립하지 않고 있으면요,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탑니다. 부과요. 이때는 과징금, 이때는 과태료입니다. 함에 불구하고도 6개월 초과되도록 계속 정립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했을 때 이때 가면 거꾸로입니다. 이때 가면 거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1% 가상금리, 기금 가상금리를 부과한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선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요, 할 때는 먼저 과태료 관할시가 부과를 합니다. 하고도 6개월 되어도 적립 안 하면 국토장관이 1% 가상금리 부과한다. 그런데 이쪽이죠. 보증 가입하지 아니할 때는 국장이 먼저 1% 가상금리 부과를 먼저 합니다. 하고도 6개월 되어도 가입 안 하면, 안 하면 그때 신고와 과징금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죠. 두개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관식 뜨기 참 좋은 상입니다. 체크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임대 조건은 신고를 한다. 할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선정했으면 이제 그 정해진 약속대로 이제 계약을 딱 맺고 신고를 한다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상이죠. 자, 임차인을 선정을 했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선정했어요.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선정했겠죠. 선정을 딱 하면, 이제 요 임차인과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계약을 딱 맺습니다. 맺을 때 각종 어떤 계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를 딱 하겠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한, 임대차 계약 기한 3년이다, 2년이다. 임대차 계약 기한. 임대차 계약 기간 딱 요것을 확인 딱 시킵니다. 그다음에 월 받는 임대료 얼마다, 또 당신한테 받는 임대 보증금이 얼마다, 이걸 다 여기다 기재를 다 합니다. 여기 뿐 아니고 각종 어떤 권리와 의무, 상과 그다음에 각종 어떤 하자 보수에 관한 상 등이 다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시면 요 임대 보증금 요것의 보증. 보증 가입 업무자이면 이 보증에 관한 가입 사실도 여기다 기재를 한다랍니다. 제가 보증 가입할 임대사업자이면 보증 가입 사실을 여기다 기재를 합니다. 자, 뿐 아니고 5년짜리와 10년짜리 등 임대주택이면 이것을 또 보시면 저기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일 때는 5년 10년에 한해서 분양 전환 그 시기하고 전환금 산정 방법 등이 여기다 표현이 딱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또 분납 임대에서의 분납금, 분납금도 여기다 기재를 하게 되어져 있다. 딱 되겠습니다. 요 계약책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우리 임대사업자가 요걸 첨부, 첨부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책을 하면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임대 조건 신고합니다. 임대 조건을 신고한단다. 임대 조건을 이제 신고를 딱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30일 안에. 자, 신고서에는요, 이거 계약서를 첨부하고 또 신고서란 일단의 양식에 무엇을 또 기재를 합니다. 해요. 계약 기간 똑같이 적습니다. 임대료 똑같이 적습니다. 보증금 똑같이 적어요. 적습니다. 근데 권리 업무상은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보증가입 사실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또 똑같이 이것을 기재를 한다. 말합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 자, 이거 매입 임대주택인데 혹시나 그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 받은 대출금,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도 신고를 한다. 매입 임대일 때는 대출금도 신고를 한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임대 보증금의 보증 가입 사실은요, 계약서에 적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임대에서의 대출금 받은 현황은요, 신고서에 적을 양식이다. 두 개 차이가 딱 납니다. 하고 이건 똑같아요. 근데 권리 업무 사항은 어떻게 적을 사항이 아니다.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 가입 대상, 계약 신고, 신고할 때 신고하는 절차, 계약 체결 30일 내에 한다 되고요. 오른편에 그 신고서에 적을 양식, 기역부터 박서, 미용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적을 사항도 밑에 보시면 박서 좀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위에 매입 임대일 때 받은 대출금은 신고서에 적을 사항이고, 밑에 임대 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실은요, 계약서에 적을 사항이다. 이 두 개, 시험에 두 분이나 나온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위에 신고서 그 내용 밑에 보시면 신고서를 접수해 보니까 인근 단지와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다. 그래서 명령 아닙니다. 권고할 수가 있답니다. 명령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근데 신고는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신고는 딱 한 번만 하면 계약 그 임대차 우리 임대 업무했던 10년 5년 할 필요가 없는데 3번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일 때에는
한해서 임대조건 신고하면 그 신고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한 번씩 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매입 임대주택일 때 한해서는 신고를 최초하고 난 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입니다. 매달 아닙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까지 매년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것도 1년 날, 달, 말일 매년. 1년 날, 달, 매달이 아니고 1년 날, 달, 말일 하면 끼우고 매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충당금 책임시기 1년 날, 달, 매달 되는데 이건 1년 날, 달, 말일 매년까지 한 번씩 신고, 오피스텔만 신고를 합니다. 딴 건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딴 건 최초 신고하면 끝나지만 오피스텔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딱 보시고요. 계약서를 이제 계약서 쓸 때 보시면 임대사업자 그 밑에 설명을 보죠.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게 맞습니다. 뿐 아니고 잘 보세요.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서 선순위 물권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역시 포함해서 설명 확인받는다. 그래서 이 보증가입 사실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 확인받는다 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십니다. 임대사업자 보세요. 임대업무가 말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죠. 계약 기간은 말입니다. 이것이 5년짜리 10년짜리다. 계속 보통 2년 2년 이렇게 계약이 쭉 되어갑니다. 그런데요, 요 계약 갱신기한, 계약 기간은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2년 이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임차인은 2년 이하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는요, 요 계약 기간을 2년 이하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하지만 마지막 임대 계약 기간 끝나고 분양 전환을 해줄 때는 임대 사업자도 계약 기간을 2년 이하로 할 수 있다. 말 나오죠. 이건 이거죠. 5년짜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 2년, 2년. 그 다음에 1년만 더 있으면 분양 전환을 딱 해주니까 이런 경우는요 임대 사업자도 2년 이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 말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우선 분양 전환을 할 때도 계약 기간이 보세요. 우선 전환을 할 때에도 보세요. 계약 끝났습니다. 1년 딱 끝났어. 1년 딱 끝났죠. 끝나면 바로 이 끝난 시점이 만약에 5월 5일이다. 5월이다. 그러면 5월 5일까지 끝나고 바로 돈 내어라 하겠죠. 그런데 요 임차인들이 또 돈을 준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분양 전환금, 분양 전환 대금을 준비를 못할 수도 있어. 있으니까 시간을요 90일 더 줍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신청 기간을 또 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 승인 받아왔다 할지라도 임차인한테 며칠 줍니까? 90일 이상 더 시간 주어서 분양 전환 신청 기간을 준다. 돼 있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전환할 때도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불구하고도 분양 전환 승인 받은 이후에 분양 전환 신청 기간을까지는 계속 임차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기간 딱 끝이 났다 바로 계약 해제하고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90일 더 시간 줘서 분양 전환금을 준비하게 시간 줘라 이거죠. 이때까지 더 임대를 하라 이 말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그 밑에 이번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 신청을 주는데 이것이 90일 이상 줘야 된다. 딱 되겠죠. 분양 전환 승인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 더 시간 줘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딱 보니까 이제 임대 사업자가 중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 그렇게 갱신이 안 되어도 계약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계속 갱신해 갈 때 뭔가 문제 있으면 중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또 안 채워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제 사업자 등에 주어지는 하나의 권리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중간에 해지도 할 수가 있다. 돼 있죠? 1번이죠. 당연히 거짓 부증했다 하면 임대사업자가 당신이 뭐야 집이 있었네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계약 업무 어긴다. 이번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 3번부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 전대했다 확인되어지면 계약 갱신 거절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점을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4번에 임차인이
다른 임대주택에 중복해서 입주하거나 계약을 맺었으면 바로 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하거나 계약을 맺으면 확인 딱 되어지면 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안 걸리면, 딱 걸리면 해제합니다. 4번 하고요. 4번하고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어디냐면 그 밑에 10번 보세요. 10번. 10번 보시면 임차인이 자기 그 임대주택에서 주소를 빼줘 퇴거하면 바로 계약 해제입니다. 또 다른 임대에 당첨이 되었다. 당첨되어도 3번처럼 그러니까 4번처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입주 안 하면요 해지 못합니다. 당첨되어도 보세요. 10번 끝에 다른 임대에 당첨되어 입주하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상하면 해제한다. 또 저기 4번처럼요 다른 임대에 당첨까지 되어도 괜찮은데 중복으로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이 확인되어지면 해제합니다. 당첨만 되었다 가지고는 해제 안 합니다. 당첨되어도 계약을 맺거나 입주하거나 이상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한다. 이 말입니다. 4번하고 10번의 끝부분 그 두 개를 비교하십시오. 다음에 올라가서 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개시가 되었는데 3개월 되어도 임차인은 입주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입주 안 한 사유가 뭐냐? 임대 사업자 측 책임도 없는데 그 임차인이 입주 안 한다 할 때는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6번은 또 잘 보세요. 임차인이 계약을 3기에 걸쳐서가 아니고 3개월 이상 연속이죠. 3개월 동안 계속 연속으로 연체할 때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런데 분납임대투는요 분납금을 3번 안 내면 바로 계약을 해제합니다. 임대료는 3개월 이상 3번 연속 연체고 분납금은 3번만 안 내면 연체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지 3개월 이상 연속이란 말이 없습니다. 분납금은 3개월 3번 안 내면 임대료는 3개월 연속만 걸리면요 해제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틀리죠? 연속이 있고 큰 차이 납니다. 임대료는 3개월이죠. 보면 뭐 1월달, 2월달 뭐 안 내고 나서 3월달 한번 냈다. 4월달, 5월달 안 냈다. 6월달 냈다. 안 냈다. 또 7월달, 8월달 안 냈다. 9월달 냈다 해도 계약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임대 그 분납금은 3번 딱 걸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7번입니다. 7번은 큰 의미가 없고 7번, 8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9번 가보세요. 임대차 계약금 중에 다른 집을 소유했다. 그럼 계약을 해제합니다. 하지만 이 소유한 사유가 뭐냐 보니까 상속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의 소유일 때는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다음에 해당 임대 최초에 입주할 때 선착순 모집이었으면 집이 있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9번 보시고요. 다음 11번 보세요. 아까 임차인이 90일 이상 시간 더 주는 바로 그 분양전환 신청 기한이 되어도 신청 안 한다. 그러면 이제 90일 끝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견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또 반대입니다. 반대 5번에 임차인이 반대로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임차인이 확인하면 안 됩니다.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서 정말 볼 정도로 거주가 곤란할 정도 중대한 하자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인증할 정도의 거주 곤란 중대한 하자 있다 인증이 되었을 때 1번입니다. 다음이 2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이 시군구청장이 당신 빨리 수리하라 라고 하자 보수 변경했는데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인이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군구청장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4번에 임대사업자 측 책임 때문에 입주기한 종료 3개월 내 입주 못할 때 4번. 다음에 6번 가시면 임대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한 만료 후 한 달 되어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면 임차인이 난 나오겠다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1, 2, 또 4번, 6번 다시 한번 여러 번 나왔던 상입니다. 확인 가세요. 그 다음에 또 6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급 임대주택에 대해서는요 분양 전환 전까지 담행이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잘 보시면 공공건설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업계획 승인받은 바로 단지급 임대주택 단지급의 건설 임대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담행이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겠죠. 각종 어떤 등기되는 권리 설정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이렇게 못하는 업무가 조지고 이걸 하게 되면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무효됨을 알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주택금을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요, 분양 전환 이전까지 제한권 설정 등을 못한다는 것을 부기 등기해야 된다 합니다. 다만 또 국기 토지 공공 임대사업자일 때는 해도 된다. 임대사업자일 때는 그런 부기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국기 토지 등 공공 임대사업자 등이 아니면 전부 다 금지 등기 부기 등기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등기함에 불구하고도 타등기했다 할 때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연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을 하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6까지 거기 문제가 20. 20번입니다. 20번 문제. 임차인 선정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일 때 임차인의 선정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 장. 2번에. 자, 1 외에 그 위에 있는 그 외에 건설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했습니다. 맞고요. 3번에 공공건설 임대에서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등, 등일 때 임차인이 집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이후에 매년 한 번 이상씩 확인한다 했습니다. 맞고 4번 가시면 공공건설 임대의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업을 확인해보니까 뭡니까? 계속 그 임차인 지위가 없더라 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임대하거나 분양 전환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5번에 위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속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않다.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 하겠습니다. 6개월입니다. 다음 21번 임차인 선정 문제 내용은 특정해서 무엇이냐. 1번 공공 매입 임대에서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주에 대해서 선정한다. 아, 맞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법칙에 따른다. 근데 공공 매입 임대주택 외에 매입 임대주택은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했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이번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액션이에요. 3번, 민간 건설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는요, 해당 주택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각종 권리 말소한다면 뭐 되나요? 이게 맞습니다. 다음에 3번 가시면 공공 건설 임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이 이 부도 등에 해당되어서 임대 업무기간 중간에 전환할 때도 그 해당 임차인이 주택 소유한지를 확인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음에 5번에 공공 매입 임대에서의 임차인 선정할 때 1순위가 법령에 있는데 바로 소유권자와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습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 오른편에 26번입니다. 임대보호증권과 임대료 설명에 선정해서 무엇이냐. 1번 공공건설 임대 중에서 주택보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되어진 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등은 국장이 정해서 발표하는 표준금을 넘을 수 없다. 2번 맞습니다. 다음 2번 1의 경우에도 전용 80억을 초과하는 그 공공건설 임대주택일 때와 분담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전세는 이제 따로 적용한다.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에 건설 임대에서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 동의에 있으면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아니죠. 공공건설 임대란 말이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다음에 4번에 임차인은 자 3에 따라서 정액이 떼어진 보험금을 정할 때 1년에 한 3회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요것도요. 4번 요것도 X입니다. 이 공공건설이 아니고 뭡니까? 국지토지라고 하는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되니까 4번 또 지금 보니까 X네요. 4번 또 X입니다. 22번 4번 또 X입니다. 공공건설뿐 아니고 국지토지가 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꼭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또 국지토지 공공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일대 안에서 정액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붙어 나와야 되니까 4번 또 X네요. 보시고 다음에 5번입니다. 분납 임대에서의 임대료일 때는요. 그 해당 임대료는 표준금은 아니지만 국토장관이 분납 임대주택만의 임대료를 따로 정해서 표준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면 그걸 초과할 수 있으니까 원래 보통의 임대에서의 표준 임대금은 아니지만 분납 임대주택만을 임대료를 따로 표준금을 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정해서 발표한 표준금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5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23번. 보증금과 임대료입니다. 통해서 무엇이냐. 장기 전세에서의 최초의 임대 보증금은 주변의 비슷한 두세 개 단지의 평균금의 80%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음에 공공 매입 임대에서의 최초의 임대 보증금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임대 보증금 등의 감정 평가 금액의 50%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준공공 임대에서의 최초의 임대 보증금은 주변 비슷한 지역 임대료 고려해서 거품이 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또 4번에 공공건설 임대에서의 임대 보증금 증액될 때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반드시 국지 토지가 하는 임대주택 일대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다음에 원 보시면 국지 토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조건을 정할 때 국지 토지가 하는 임대주택 일대 임차인법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1번 보시면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네요. 임대 조건 설명이다. 이런 것을 모두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에서의 청약되어진 보험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지토지, 공공임대사업자, 국지토지가 한 임대주택일 때의 보증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 또,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아닌 기타 매입 임대에서의 임차인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 토지가 하는 임대 단지에서의 임대 조건 정할 때 차등 정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또 4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일 때는요,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법령에 다 조건이 쫙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다 전체가 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토지 임대부 임대죠. 잘못해서 무엇이냐. 임대사업자와 토지 임대사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소유권 목적으로서, 뭐, 지상권 설정을 본다 해서, 이번 점 맞습니다. 다음에 입문 가시면, 공기업 등이 소유한 그 개발 택지를 임차하여서 임대부 주택을 건설할 때는 해당 토지 임대료 같은 경우에 바로 그 택지의 조성 원가에서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소유한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를 지을 때의 토지 임대료는 싸게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건설을 하는 임대사업자와 토지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그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인데 증액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바로 주택 임대주택 법부에는 그 비율을 적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증액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토지 그 주택 임대주택 법부에 정하고 있는 그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이제 X가 되겠습니다. 4번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인데 보증금 형태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토지 임대료 납부하는 걸 임차인한테 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5번 질문부터 많은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요, 오른편에 토지 임대부 임대사업자입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토지 임대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토지 임차해서 건설 임대한다. 맞습니다. 토지 임대부 임대에서의 토지 임대차 계약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해서 맞습니다. 또 3번에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시장권 설정으로 본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또 4번 가시면 분양 전환을 할 때에는요, 임대 업무 기간이 경과되어진 이후에 6개월 이상 분양 전환 성인 신청하지 아니할 때 임차인 총수의 가반수에 적용해서 직접 성인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성인 신청일 때 임차인에 의한 전환 신청은 안 된다.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 배우십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다음 주에 나올 상입니다. X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외가 나오는데 그중에 임차인에 의한 전환 신청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임대는요, 임대사업자가 안 하면 임대사업자가 나와서 임차인들이 나서서 전환 성인 신청할 수가 있는데 토지 임대부 임대는 임차인이 나서서 신청을 못한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이건 또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이에요.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저기 이것도 있을 건데 있죠. 자, 126페이지 보시면 7번에 1번이 있습니다. 126페이지 7번에 1번.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는 임차인에 의한 전환 성인 신청 적용 안 한다. 바로 이 문장이 앞 나온 거죠. 126페이지에 관로 7번에 1번 문장이 나왔어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전환 성인 신청은 적용 안 한다. 못한다. 여기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앞서 질문에 나왔죠.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환할 때 몇 가지 특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토지 임대부 임대를 분양 전환할 때 임대사업자가 안 한다 해서 임차인이 나서서 신청을 못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우실 사항입니다. 4번 질문. 그래서 X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토지 임대부 임대가 민간 건설일 때 해당 분양 전환 가격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에 배우실 상이 나왔네요. 그래서 1, 2, 3번은 오늘 배웠고 4, 5번은 다음 주에 배우실 상입니다. 자, 보시고 25번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공급 신청을 하는 자들이 자기의 신용정보를 내어놔야 됩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2, 3, 4, 5 전세, 5 임대, 장기전세 30, 50, 50, 나는데 중공공임대는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답은 1번이죠. 1번. 다음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는 보증가입을 한다. 아니죠. 보증가입 업무가 있는 것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만이 보증가입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임대 전부가 아닙니다. 1번 X. 다음에 국지토지가 건설할 때는 보증가입 안 한다 했습니다. 안 한다. 그래서요. 다음에 3번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료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 임차인이 50% 아니죠.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 25%죠. X가 되겠고요. 4번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한다. X네요. 보증가입할 때는 보증금 천억에 대해서 다 가입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7번 임대보증금 보증설명이다. 설명해서 무엇이냐. 국지토지는 보증가입 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임대주택을 사업별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특수목적법인일 때 해당 단지 임대보증과 기금 합계 금액이 건설요가의 80% 이하일 때 보증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2번도 맞습니다. 보증의 가액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다 해서 3번도 맞고요. 보증가입할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이후에 한 달이 되었으나 보증수료 납부하지 아니할 때 해지할 수가 있다. 이때 다만 임차인이 납부를 했을 때는 해지하지 못한다. 1년이죠. 1년. 1년 되어도 가입수료 안 낼 때 그때 해지할 수 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 가입 그 보증이 바로 해지는 1년 되어도 수료 납부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다음에 5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국장이 먼저 가상금리 1% 부과한다. 해도 6개월도 가입 안 하면 지금과 가입수료 5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과징금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번 예문 맞고 4번 X입니다. 다음에 28번입니다. 임대조건 신고 설명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임대사업자가 건설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는요. 일정한 사항을 신고를 합니다. 다 합니다. 모든 임대주택은 다 신고를 다 합니다. 자, 조건 신고는 시도한테 한다. 아닙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액성. 다음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달리 매입임대일 때 대출금 받은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죠. 포함된다. 그래서 액성이에요. 다음에 4번에 시군구는 신고한 내용이 주변과 비교해서 현저히 부당할 때는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 명령할 수 없다 했습니다. 4번 점 X지요. 다음에 5번 신고사항을 신고하는 임대사업자는 계약 체결 30일 안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해서 5번 점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19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임대조건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신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답은 5번만 맞죠. 1년이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까지 매년 한 번씩 임차인이 신고한다. 그래서 답은 5번만 여기에 딱 포함이 됩니다. 30번입니다. 표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3번에 매입임대에서 받은 대출금은요. 이건 신고시에 적을 사항이지 계약서에 적을 사항이 아닙니다. 3번 X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표준 계약서 설명이다. 설명서 무엇이냐 되겠네요.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시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요. 임대주택의 수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지 연대보증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또 X가 되겠네요. 나머지 3, 4번은 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32번 갑니다. 32번 자 보증가입 등의 설명 업무이다. 잘못된 무엇이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서 체결된 그 계약을 지켜야 될 업무가 있다. 이게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가입할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받는다. 맞습니다. 3번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한테 건축물 대장 제시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서 선손이 관계 설명하게 만든다. 등기부 등본이죠. 그래서 3번 점에 쓰네요. 또 4번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체 결할 때 위에 있는 사항을 포함이 되어진 임대차 계약서를 내어주고 설명 확인 받는다. 해서 맞습니다. 5번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33번입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전대에 대한 설명이다. 통해서 무엇이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 업무기간이 5년짜리 10년짜리이면서 생업상 사업상 이유 때문에 지성원이 40km 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갈 때는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배웠죠? 3번에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이사를 갈 때 그 기간이 5년 10년일 때는 양도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혼인과 이혼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퇴거하고 해당 임대에 계속 거주하는 자기의 직계 존비속 등한테 세주 변경하고 그 임차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경우는요, 5년 10년뿐 아니고 모든 임대주택에 한해서 모든 임대주택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5년 10년에 한해서 해서 4번 했습니다. 아까 위에 3번처럼 상속 혼인 이전일 때는 5년 10년인데 혼인과 이혼 나오면 모든 임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4번 점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또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 해제 갱신 거절 쭉 나와있네요. 그 사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합니다.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준 거주고전한 하자. 예, 1번 맞습니다. 또 시군구청장이 정해준 기간 내에 하자 부서 안 할 때. 예, 2번 맞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측 책임 때문에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을 때. 예, 맞습니다. 또 4번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약서에 반해서 파손시킬 때. 예, 맞습니다. 또 5번에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만료되어진 이후 한 달, 이제 한 달 이내 재보증 가입 안 할 때. 그때 계약을 이제 해지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줍니다. 5번 점에 X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또 있죠. 아닌 것이 무엇이냐. 불법 양도인데 1번 나왔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측 책임없는 3개월도 입주 못할 때 2번 나왔습니다.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인 채고 분납금이 3개월 이상인 채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연속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3번 점에 X입니다. 연속 연체 임대료. 분납금은 3개월 이상 연체 맞는데 임대료가 연속에 빠져 있습니다. 3번 X. 다음에 4번에 다른 특을 소유했다. 다만 상속이나 판결 등 부득이한 경우는 6개월 내 처분했다. 처분할 수 있고 또 선착순을 들은 집이 있어도 된다 했습니다. 4번 점 맞습니다. 다음에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 기한을 주는데 요 내에도 신청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또 회사에 포함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분양 전환 표현하고 이제 관리 표현 조금 받아봤는데 이번 다음 주 읽어줄 때 마지막 하고 나서 건축법 다음 주에 그 다음에 할 때 하루 종일 쫙 하시면 됩니다. 이제 3주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또 한 주는 이제 하위법들 쫙 이렇게 한 주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주 만에 다 하고 마지막 한 주는 총정리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